네, 오늘장 간판주 세움경제TV 홍희진 대표, 선 파트너스 조선일 대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홍희진 대표님이 오늘장 간판주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펄어비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상 오늘 시장에는 뭐 하이브는 이제 급락이고 펄어비스는 이제 급등세로 좀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시장 대응이 사실상 만만치는 않은 건데 펄어비스가 이제 어떤 뉴스가 있나 보니까 판호 발급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판호 발급, 그러니까 지금 지금 검은 사막 모바일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됐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판호라는 건 허가증이죠. 허가증이 지금 있어야만 중국에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서비스를 해야만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유통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아이드림스카이 쪽 그러니까 유통사와 같이 계약을 좀 맺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 출시가 될지 언제부터 서비스가 될지는 아직까지 좀 미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만큼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언제 일어날지는 아직은 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게임주 중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대감이 있었던 시장이 중국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판호 발급, 그러니까 사드 배치 이후에 그 판호 발급이 지금 정체가 좀 돼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컴투스 쪽에서 지금 4년 만에 판호 발급에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6개월 만에 다시 펄어비스가 성공해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중국 시장이 전 세계 1위 모바일 게임 지금 국가라는 거죠. 매출 시장으로 봤을 때는 47조 원가량 지금 매출액이 지금 나오고 있고 세계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포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제 그런 시장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판호 발급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쪽도 지금 급등을 할 거냐. 그다음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우리가 좀 추격 매수를 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 안착도 못했고 터치도 좀 못했어요. 그런 만큼 매수 매도가 좀 팽팽한 만큼 현재로서는 조금 더 바닥이 단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만 8천 원이나 7만 원 정도 선이 조금 단단하게 지지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조금 확인한 뒤 이후에 좀 접근하시는 방법이 지금으로서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펄어비스가 오늘 장중엔 27% 이상까지 급등하면서 게임 전반적으로 매기가 확산 됐는데요. 아직까지 매출 반영 시점은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 일단 게임주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확인하고 넘어가자라는 의견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희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간판주는 이제 골프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골프전이 오늘 또 52주 신고가, 상장일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 그런 골프 게임 회사죠.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 작년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골프를 치는 골프 매니아들이 예, 골프에 그 빠져서 외부에서 이제 많이 이제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플레이를 못 하시는 분들이나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예, 골프존에 게임을 가지고 많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실적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기대감으로 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 2분기 예상 실적이 조만간 이제 발표가 될 건데 예상 실적을 보니까 매출 증가율이 한 38.5%로 1천억 원 정도 그리고 동기간에 한 105%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이익도 전망하면서 289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상장 이래 영업이익률이 28.9%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하면서 상장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도 골프존이 감행되고 있는 가맹점의 50%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데요. 7월 5일부터 수도권 지역이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해제가 되죠. 그래서 보통 그 골프 매니아들이 골프를 칠 때 내용을 보면은 보통 피크 타임이 7시부터 저녁 11시 정도 되는데 1시간 정도 더 순연이 돼서 저녁 12시까지 영업이 계속 된다면 보통 이제 그 시간을 따져보니까 저는 골프를 쳐보니까 1시간 반 정도 걸리던데 네. 보통 1시간 정도 하면 1라운드를 한번 더 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출이 더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규 가맹점도 지금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아카데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프로골퍼들이 레슨을 하고 있는 아카데미가 현재까지는 적자를 내고 있는데 하반기 때는 이것도 턴어라운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신고가, 52주 신고가뿐만이 아니고 상장일의 신고가를 내면 항상 조정이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격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서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조정을 하면 그때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프존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국내 골프 인구가 굉장히 또 늘고 연령대가 확대가 되면서 골프 의류 같은 또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골프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골프존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신고가 영역인 만큼 조정 시 좀 더 접근해보는 전략으로 대응해보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게임주들 마감 전 시세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습니다. 20%대 상승세에 이어가면서 74,500원으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위메이드는 3%대 강세로 54,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8%대 상승세로 59,700원으로 종가 기록 앞두고 있고요. 넥슨GT가 5% 이상 상승, M게임 같은 경우에는 3%대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9,340원으로 마감 앞두고 있고요. 마블도 오늘 조금 움직입니다. 2%대 탄력 보이면서 143,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